삼성 NX1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한 후 무선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NX1과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파인더 앱에 와이파이 버튼을 누른 후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NFC 태그가 없는 기종의 경우 수동으로 와이파이 설정해 줘야 하나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연동하면 곧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면 곧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의 경우 환경 설정에서 드라이브, 타이머, 플래시 설정, 화상 사이즈의 설정, 동영상의 설정, 그리고 AF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여 오토, 프로그램,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수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수동 모드의 경우 완전한 수준의 카메라 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해당 정보는 곧바로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반영되게 됩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같이 촬영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 녹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촬영된 파일의 경우 자연스럽게 카메라 갤러리나 퀵 트랜스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